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여수 앞바다를 지나던 상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 조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 돌산읍 앞바다를 항해하던 제주선적 4,300톤급 상선에서 미얀마 국적 선원 36살 A씨가 갑판 보수 작업 도중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다친 선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선상작업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9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가 오는 23일 저녁 7시 광양 서천변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저희 여수 MBC가 주최하고 여수, 순천, 광양시가 후원하는 가족 콘서트는 지난 16일 여수 MBC 공개홀에서 참가 신청한 16개 팀이 열띤 예심을 거쳐 10개 팀이 최종 선발됐으며 오는 23일 광양 숯불구이 축제 기간에 맞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는 화합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만권 지역민들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세계시의 행정협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족 콘서트는 올해로 9년째 이어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콘서트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여수시 소라면 해넘이길에서 제10회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여수 여자만의 아름다운 가을 노을과 천혜의 갯벌이 어우러질 갯벌 노을 축제는 개마기와 바지락 캐기, 맨손 고기 잡기, 대나무 낚시 등 예년보다 풍성한 체험 행사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무사 안녕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와 여수 시립 국악단의 공연, 노을 낭만 버스킹, 노을 가요제 등 공연 행사와 함께 모형 등 포토존과 관광사진전, 바다 음식 체험관, 소원 풍등 날리기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이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화 격차 해소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관까지 문을 연 고흥 작은 영화관은 어린이날 무료 영화와 작은 영화관 기획전 등 최근 군민들의 호응 속에 관람객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민 문화공간 1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이 같은 작은 영화관을 꾸준히 관리해 군민들의 편안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의 하나인 공중 케이블 정비에 나섭니다. 내년도 공중 케이블 정비 대상 지역에 선정된 여수시는 한전 여수지사 지역방송통신사업자와 함께 다음 달 중순까지 우선 정비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뒤엉킨 전선과 복잡하게 설치된 인입선, 폐공중선과 문어발식 통신설비 등을 내년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깔끔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노후된 도로 조명 9천여 개를 LED 등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광양시는 야간 차량 통행과 시민 보행의 편의를 위해 민선 6기 정현복 시장 공약 사업으로 2015년부터 35억 원을 들여 가로등과 보안 등 9,400여 개를 기존 나트륨 등에서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마무리될 이번 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사후 관리하고 민간 투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절약분으로 5년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고흥 운대리 유적 발굴 조사에서 분청사기 가마터 1기와 폐기장 1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분청사기 문화재 정밀 조사 결과 현장 설명회에서 분청사기 가마 1기와 폐기장 1기가 각각 추가로 확인됐으며 상감기법 분청사기와 물레 부속도구, 제사용 동물형 분청사기 조각도 추가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분청사기를 만들기 위한 흙을 준비했던 수비장과 유약재료 등도 발견돼 분청사기 제작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고립된 묘지에 대해 성묘객 특별소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순천시는 추석 당일인 다음 달 4일 주암댐과 상사댐에서 각각 육군과 수산자원공사 지원을 받아 댐 주변 고립 묘지 성묘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주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주한면과 상사면 사무소 환경보호과에서 전화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안전보험에 가입한 석류객에 대해 특별 수송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암댐 주변에는 610여 기의 고립 묘지가 있으며 지난 1990년부터 석류객 특별 수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율촌산단 내 공원과 녹지, 도로 등에 대한 일제 환경 정비가 실시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율촌 1산단 내 공원 6곳과 녹지 24곳, 보도 32개 노선과 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잔디깎기와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전구간 노면 청소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